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매그니 피센트 7, 7개죠. 테슬라, 구글, 알파벳하고 같은 거고요. 엔비디아, 애플, 마소, 메타, 아마존. 어제는 초반에 구글하고 구글하고 마소가 두 개, 구글하고 마소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마소는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구글은 거의 죽을 섰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어제 마이너스 9.6%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거를 초반에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마소 빼고는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다 기술주들이 다 뻘겋게 물들으면서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빼고 나머지들은 그 실적에 따라 다또 모든 섹터가 떨어진 게 아니라 기술주만 떨어졌고, 마소 빼고 나머지 뭐 생활, 유가, 금융, 뭐 아무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은 자기네 그 실적에 따라 오른 거 오르고 내리고 내린 건 내리고, 그러나 기술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모든 거를 다 주도했다, 망쳐놨다 시장을. 그 시장을 이어받아서 우리 국내 국장도 똑같이, 미국에는 피그니 센터가 있다고 하면은, 피그니 센터 세븐이 있다고 하면, 매그니 피센트네. 매그니 피센트 세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있죠. 2차 전지 에코프로 형제들과 포스코 형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둘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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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그냥 퍼렇게 물들어 놨습니다. 미국은 뻘겠고요. 우리나라는 퍼했습니다. 아주 퍼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오른 게 있었는데, 상한가 친게 있었는데, 그게 삼성 출판사였습니다. 삼성 출판사.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회사는 좀 특이해요. 제가 봤더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당기 순이익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는 건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위대한 위더스는 위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차트가 그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차트를 그지를 만들었어요. 어제 20선에 딱 올라타서 20선보다 약간 더 위로 차 올라 이쁘게 아주 이쁘게 올라가서 너무나 희망적이었는데, 미국 시장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나라가 다 말아먹어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다가 그거를 계속 하루 종일 쭉쭉 밀려서 무려 11%가 넘는 어마무시한 마이너스를 이뤘습니다. 그나마 어제, 그제 어제 해서 약20% 가까이 올라서 그나마 오늘 반토막 난 거죠. 그나마 그것 때문에 조금 위안이지,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떨어졌는데, 이더스는 그나마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은 그걸로 위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5일선에서 겨우 어거지로 아주 아주 어거지로 5일선에 딱 걸쳐놨다는 얘기인데, 아니 더 힘이 좋은 20선에 걸쳐야지 5일선에 걸치냐고. 아주 양아치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장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미국 시장이 내일 밤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그거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미래 아니다 어제 미 국장하고 국장이 떨어진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부진했다. 뭐가 실적이 아주 부진했다. 모든,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해 약30% 이상씩 그 일곱 종목이 다 올랐는데, 오르긴 올랐는데, 3분기에는 기대치보다 못 미쳐서 전부 다 떨어졌다. 마소 빼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서프라이즈였고요. 나머지 다 떨어졌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오르기는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올랐는데, 이익은 겨우 한, 제가 봤을 때6% 조금 더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에코프로도 뭐 거의
뭐 그렇고 막 거의 죽었고 호수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상한 뉴스는 나왔는데 전부 다 이익은 없다. 오른 것 대비 이익은 못 냈다. 그래서 다 떨어졌다. 더 떨어질 것 같다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전쟁이 아직 전면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일부 특정 지역에서 한 연습 게임 같은 쉽게 말해서 한 우리로 말하면 한 일개 대대나 연대 정도 되는 소규모로 해서 어떤 딱 블럭을 어떤 섹터를 정해놓고 거기를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뭐라 그럴까? 진격을 해봤다 그럴까요? 예, 그걸 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연습 삼아 해봤는지 아니면은 뭐가 특별한 뭐 어떤 뭔가가 그쪽에가 뭔가 있다 아니면 로켓트가 있다든가 뭐 대량으로 뭐가 있다든가 뭐 그래서 그렇게 했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연습 삼아 해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고요. 그다음에 채권이 약간 그저께는 약간 조정을 했었는데 다시 채권이 다시 죽을 수가 있어서 이세 가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갔다는 거. 미국 빅테크 쉽게 말해서 기술주도 실적이 안 좋고 우리나라도 실적이 안 좋았다. 채권값이 오르고 있다. 거기다 물론 금리는 기본이고요. 예, 금리는 기본으로 올라 있고 유가는 또 오르겠죠. 오늘은 유가는 또 오르겠죠. 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미국은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고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하락을 주도했다. 뭐 이렇게 보면 결론은 그렇게 난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지랄 같았습니다. 똑같이 리더스 제약도 아주 힘든. 딱 가다놓고 약 4%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시작가 있죠? 시작가 마이너스 약11% 정도 밀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서 순간 팅 올랐는데 결론은 종가에는 다시 거기다 맞추더라. 예,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재밌는 거는 제가 어그저께 말씀드렸었는데 영풍제지에서 작전을 했다. 근데 저는 못 찾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어차피 어떤 계좌로 하니까. 그렇죠?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돈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검사들이 똑똑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냐? 그걸 대한금속이라는 특정 기업에서 영풍제지를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풍 대양금속이라는 회사에서 작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가 여자인 것 같은데 엄마가 대표 같은데 그 아들하고 시켜서 특정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했네요. 보니까 예, 오랫동안 했어요. 영풍제지 돈을 그 돈으로 영풍제지를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유증을 했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먹으려고 영풍제지를 완전히 먹으려고 대양금속에서 작전을 짰는데 그게 꼬리가 딱 걸려서 지켜보고 있다가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 먹을래 다두해다 망한 것 같습니다. 두해사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풍제지는 다시 그 옛날 1년 이상 그 전이죠. 아주 바닥 그 오리치로 갈것 같고 대양금속은 그나마 유진하고 있었는데 얘도 똥값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망했다. 그 집안도 망했고 회사도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주 그지 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주 모든 종목이 다 떨어져서 뭐저뭐 어떻게 말은 못하겠는데 그나마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보면은 5일선에 싹 붙어서 어거지로 양아치같이 딱 붙여놨다는 거. 예, 그거 하나 위안이 되고 20선에 딱 올라가 있었으면 아주 예쁜 그림이 될수 있었는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내일 2차 전지들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죠. 반등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나 먼저 던지고 싶어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누구나 먼저 던지고 싶어서 눈치 보다가 눈치 게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어제 거보다, 기존 거보다, 눈에 반짝반짝 띄죠? 예, 글씨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했고요. 요, 주사제 그림만 있었는데, 조금 빈약해 보여서, 양쪽에다 글씨를, 파란 글씨, 빨간 글씨 해갖고, 빨갛게 올라가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은 파래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빨개지라고. 예, 좀 빨간색은 아닌가요? 아무튼 빨간색으로 가자고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냥 저의 소소한 반향이죠. 예, 세력들이 그나마 이 영풍재지가 한때 두드려 맞고 저번 때도 세력이 두드려 맞았고 4명 잡혀가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이번에 한 6일 동안 세력들이 쭉 털었죠. 어거지로 털다가 눈치를 보면서 턴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엄청 눈치를 보면서 보통 이렇게 털라고 그러면은 영풍이나 보셨다시피 우리는 알잖아요. 화한가로 그냥 쫙 꽂아버리거나 아니면 위에서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영풍재지가 터지니까 자기네들도 빨리 손을 끌어 아니면 뒷걸이를 빨리 끊을기 위해서 그나마 6일 동안 어거지로 끄잡아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21선에 멈춰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랬었고 어차피 열심히 내렸으니까 다시 또 밑에서 사고 싶었는지 이 다른 종목이 떨어지니까 같이 오늘은 같이 밀었던 것 같습니다. 밑으로 쭉쭉 밀었죠. 마지막에 가니까 더 밀었죠. 예, 아주 양아치 같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종목이 7% 정도 보통 7% 8%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만 멈췄어도 조금 덜 양아치 같았는데 아주 독사 같은 애들입니다. 이번에 들어올 애들은 독사 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나 애들도 이렇게 임상 3상을 하면은 임상 3상이 언제 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는 네 가지 유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집네 가지 유수 뭐 있습니까? 우리 좋은 거 있죠? 일단은 3분기에 이익이 한 10억 정도 될 거다라는 그냥 소소한 바람하고요. 그다음에 그쯤에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공장 인증이, GMP 인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어느 순간 아직까지는 임상 3상의 그 소식은 없으나 그쯤 되면 공장을 지어놨는데 3상을 빨리 해야지요. 그쯤에 되면 거의 또 3상을 한다고 사람을 모은다고 했던가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쯤 되면 어느 정도 공장을 또다 지었으니 CFP 인증을 받았으니 이 가동을 해보고 샘플도 만들어보고 그러지 않을까. 그네 가지 샘플 실적 GMP 인증 3상 이런 것들이 뚜루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바닥이라 그냥 생각하시고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올라면 20선이 근처 가면 그게 팔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아니면 위로 갈때못 팔면 간단합니다. 오늘같이 바닥에 올때 그때만 그거 사기만 해도 예, 바닥에 올때 사기만 해도 물타기라기보다는 수량을 좀 많이 확보한다 생각하시고 예, 조금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종목 어렵습니다. 이런 재료가 있는 게 없어요. 반도체 조금은 더 나을 건데 막말로 반도체가 지금 7만 원 한다고 치면은 6만 몇천 원 같은데 10만 원 가봤자 30% 먹는 겁니다. 50% 먹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 반등 제가 봤을 땐 지금 반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고 해도 안 되고 왜? 이익을 내고 다시 반등을 해야지. 아, 이제 이익이 나는구나라고 반등이 가는 거지. 아시다시피 이 주식이란 게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20배, 10배, 20배 가고 나중에 실적이 또 나오는데 어쨌든 또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희한한 겁니다, 주식이란 거. 그러나 이더스 제약은 최소한 상장가에도 아직 안 갔다. 상장가에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리고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온 아주 미미하게 더 올라온 그런 가격이다. 그리고 소재가 아직도 조만간에 10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나올 재료가 실적도 있고, GMP도 있고, 조그만 샘플도 하나 만들 것 같고, 임상도 언제쯤에 한번 나올 것 같고, 이래서 네 가지 소재가 남아있다. 이런 기사거리가 남아있다. 뉴스가 있다. 찌라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르락내리락 할때 위에서 못 팔더라도 아래서 산다는 기분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에 60선은 좀 받쳐 오늘 60선까지 안 내려 안 내려왔거든요.
50선을 시키는 것 같으니까 늦어도 아니다 늦다라기보다 바닥이다 60선으로 내려면은 좀 그래도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오늘같이 떨어지는 날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잡잡하고 오버패될 수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수 있는데 다른 거 많이 떨어질 때 우리 이틀 오르고 하루 떨어졌지 않습니까? 20% 오르고 반등했으니까 그나마 체면 유지는 했다. 다르게 말하면 그나마 바닥이었는데 바닥의 바닥은 지켰다. 5일선. 다른 거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잘 나갔다는 거, 잘 나갈 것 같은 거, 뭐 새로운 산업이 있다. 이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없습니다. 없어. 없으니까 그나마 이게 자리를 지켰다.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렇게 딱 반등할 수 있는 체면 유지는 하고 있다. 그 대신 내일이나 뭐 월요일 날 중요한 장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뭐 이렇게 유추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밀리는 거 시장이 크게 글로벌하게 밀리는 거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산업만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주식은 안 되는 거 제가 또 하나 이상하게 이제 이번에 미국이 산업이 그러니까 노동자도 쉽게 말해서 실업자도 없고 그렇죠? 실업자도 없고 뭐 생산자 물가도 좋고 소비자 물가도 비싸고 생산자 물가도 비싸고 다 비싸요. 다 좋은데 빅테크가 적자가 난 이유는 이런 수치가 사람이 막 하고 막 이게 소비가 됐던 게 빅테크에서 된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그동안에 억눌러 있던 이 놀러 가고 캠핑 가고 호텔 가고 여행 가고 이런 쪽에서 조금 이 소비가 풀리고 사람이 더 많이 써지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나 어떤 기술이나 차가 많이 팔려서 많이 팔리거나 뭐 우리가 SNS를 엄청 많이 하거나 그 광고가 어마무시하게 더 들어왔다 이랬던 게 아니고요. 구글에서 뭐 광고가 많이 실렸다든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가 제가 봤을 때는 챗GPT를 하면서 거기서 광고가 좀 딸려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2분기고 3분기고 그랬었으니까 챗GPT가 그때가 피크였으니까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고 인내하시고 어차피 인내해야 되니까 가슴 아프네. 어차피 인내해야 되니까 어차피 받아가실 때 이럴 때 조금 더 사시면 이제 2주 남았어요. 제가 막 떠들다 보니까 헛소리 좀 하다 보니까 긴 소리 잔소리 좀 하다 보니까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후에 11월 8일 날 11월 8일 날에 어쨌든간 실적 나오면 어쨌든간 이번엔 좀 제발 위더스지야 이 못난이 사장이 좀 소소하지만 비록 다른 데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플러스 나면 뉴스 찌라시 두 줄이라도 좀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 GMP 하면은 공장 인증 나면은 어마무시한 거의 270억 들어갖고 공장을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뉴스도 좀 띄워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2, 3일 있다 샘플도 한번 돌렸다고 공장 가동해서 샘플도 한번 만들어 봤다고 샘플 사진도 아니 그냥 글씨로만 말고 샘플 사진도 살짝 아 이런 물건이 나왔어요 이거는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갖고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래 그다음에 느닷없이 저쪽 다른 데서 하지만은 그 MOU를 맺고 열심히 하는 대웅 제약에서 삼상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또 삼상 소식이 같이 나와서 한네 가지 소식이 쫙쫙 무너져서 11월 다른 게다 떨어지든가 말든가 이더스 제약 위대한 이더스 제약은 멋있는 언론 플레이 좀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가슴 졸였던 이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올말을 좀 따뜻하게 아니다 연말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